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보디빌딩 시합의 한 종류인 맨즈 피지크 부문에서 한때 세계 1, 2위를 다투며 잘생긴 외모와 아름다운 체형, 상큼한 미소로 전 세계의 마음을 휘어잡은 선수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사딕 하드조빅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시합인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2위를 두 번이나 기록했지만 종목을 여러 번 변경하고 시합을 몇 년간 쉬는 등으로 세계 정상의 위치에서는 다소 멀어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올해 5월 초에 열린 피츠버그 프로쇼에 3년 만에 무대 위에 등장했고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로 얼굴 순위는 당연히 1등이었고 전면의 모습도 훌륭했지만 아쉬운 복근과 등의 볼륨감으로 인해 좋은 순위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최근 피지크 선수들이 워낙 단단하고 두터운 근육을 가져오기에 예전의 몸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사딕이 이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츠버그 프로쇼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다른 프로쇼에 비해 약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었고 커리어로는 사딕이 당연 독보적이었기에 상위권 성적은 어느 정도 보장된 상태였지만 올림피아로 진출할 수 있는 사람은 1위 단 한 명뿐입니다. 예선 경기에서 사딕은 퍼스트 콜로 불리긴 했지만 앞서 말한 단점들로 인해 좀처럼 중앙으로 올라오지 못하며 예선전을 마무리했고 올림피아 진출은 멀어져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열린 본선 경기에서 예선보다 더욱 날카로운 쉐입과 등의 볼륨감을 장착하고 온 사딕은 전면에서는 탑4의 선수들과 비교하여 압도적인 쉐입과 다이어트 컨디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백에서는 역시나 다른 선수들과 견주어 많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면과 후면의 극명한 차이로 인해 심사에 난항이 있는 듯 했지만 결과는 사딕의 우승 2위와는 단 1점 차이였습니다. IFBB는 점수가 낮을수록 순위가 높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이 있었고 이들이 만약 사딕을 모두 1위를 주었다면 1위는 1점으로 총점 5점이 됩니다. 하지만 사딕의 점수는 9점이었고 2위인 마크 로빈슨은 10점, 3위인 제이슨 후이는 12점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마다 3명의 선수에게 전혀 다른 순위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2위 선수는 작년에 갓 프로를 데뷔한 신의 선수이며 사실 피지크적으로는 체형이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3위인 제이슨 후이는 올림피아급의 선수이지만 이미 올림피아 진출권을 따낸 탓인지 지난 시합보다 다이어트 컨디션이 떨어져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다른 선수들은 5위인 람세스 람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딱히 이렇다 할 성적이 없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딕은 올림피아 진출에 성공했지만 상위급의 선수가 거의 없었던 피츠버그 프로쇼에서 힘들게 우승을 거머쥔 사딕이 올림피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현재의 약점을 잘 보완하여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사딕이 올림피아 무대에서 더욱 완벽한 몸으로 다시 한번 좋은 순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